제설제로 화상 안 입어. 그런데 화상에 안 입는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안 되냐? 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댕댕이 산책시킬 때 염화칼슘 밟으면 화상 입나요?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봤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설제 밟으면 반려견이 화상을 입는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뭐 관련 연구가 없어서 그 누구도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화상까지는 어렵다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설제로 화상 안 입어. 니네가 오버한 거야. 제설제 위험한 거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염화칼슘, 화학식으로 CaCl2. 염화칼슘의 원리 자체가 수분을 만나면 발열을 해요. 열을 발생시키면서 눈이나 얼음을 녹이게 됩니다. 근데 그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높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음 녹이는데 막 화상 입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뉴스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화상은 안 입는다. 그런데 화상이 안 입는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가 안 되냐? 그게 아닌데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버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 화상 안 입는데 괜찮아 하고 염화칼슘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펫 포이즈닝 센터 같은 것들이 많아요. 독성과 관련된 정보를 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동물병원의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 가야지 동물병원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좁은 면적의 좁은 인구에 비해서 동물병원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거기다 24시간 동물병원도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전문 기관들이나 약간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펫 포이즈닝 핫라인도 있고 헬프라인도 있네요. 근데 제가 그때 이 헬프라인을 본 것 같은데 자 여기 정보를 보면 제설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칼슘 솔츠, 유리아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보면 칼슘을 염으로 사용한 이런 물질들이 제설제 중에 가장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 먹었을 경우에 심각한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킨다. 단, 많이 먹어야 돼요. 두 번째,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화상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닿았을 때 간지럽거나 발적, 빨갛게 바뀐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처럼 피부 자극을 일으키거나 먹었을 때 소화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게 염화칼슘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왜 먹느냐? 우리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갔을 때 발바닥 우리 그 젤리 안쪽 보면은 되게 이게 연한 살들 있죠. 염화칼슘을 밟게 되면 그쪽 그 연한 살에 자극을 줄 수 있게 있죠? 그러면 자극을 입은 상태에서 어때요? 우리 강아지들은 저처럼 여기 간지럽다고 이렇게 긁나요? 여기 간지럽다고 막 이렇게 하나요? 핥아요. 핥게 되면 소량의 염화칼슘이 섭취될 수 있고요. 많이 먹으면 심각한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키긴 하지만 적게 먹었을 때는 그래도 티는 나지 않아도 속쓰림이나 이런 거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제품들이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제설제 제품들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판매를 합니다. 이게 왜 미국에서 많이 판매하냐? 우리나라처럼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하는 거를 국가에서 하는 나라가 많지 않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어때요?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제설제 뿌려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집 앞은 내가 처리한다.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펫세이프 제설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염화칼슘이 위험하지 않다면 미국에서도 이런 제품이 왜 나오겠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특정 나라들은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못 쓰게 하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나중에 조금 더 사회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염화칼슘이랑 가격이 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다 썼다라고 한다면 염화칼슘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펫세이프 제설제들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 제설제, 화상은 입지 않는다. 하지만 화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쁘지 않은 것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 과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번에도 이런 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